나체 사진이나 가족 연락처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대부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피해자들은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몇 달째 월급이 밀리자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가족과 직장 지인, 친구 연락처는 물론 자필 차용증에 인증 사진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족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담보로 필요한 거라고. 이후 A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던 A씨의 나체 사진까지 찾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 네가 고를 안 친나? 네가 시간 지켰나? 후회하고 잠수 안 탔냐고 이 뭐 자녀들 찾아가서 진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밖에를 못 다녔어요. 사람 많은데 또 못 다니게 되고 점점 숨어들게 되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이렇게 대부업체들의 악랄한 불법 추심을 당한 A씨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 무효 소송에 나섭니다. 이런 불법 대부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과 같이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반한 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간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사례를 더 발굴해 소송을 지원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출 상담은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